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가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엿새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 엿새 후에를 말하죠.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 나아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자마자 그때로부터 주님은 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주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가 뭘까요? 산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등산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라고. 자,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산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변화산의 이런 놀라운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기적과 체험은요, 모두 기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요,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성경은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집중력을 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빛이 났다고 말합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해같이 빛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도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광채가 나서 예,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빛난 거예요. 옷도.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제 뵙게 될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또 제자들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빛난 얼굴의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까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다니엘도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 등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났던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핵심이고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뭐예요? 구약을 요약하면, 자,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변화산의 놀라운 신비한 영광을 체험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그토록 자신들이 보고 싶어했고 사모했던 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니까 그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잖아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좀 산 위에서 머무르며 삽시다. 뭐 그런 제안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인간관계 갈등도 없잖아요.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탐욕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빛나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산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쿠에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깨달으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깨닫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신비예요.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신비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정녀 탄생부터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것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신앙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강화시켜줍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고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본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황홀경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천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산에서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신비한 체험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님도 편애가 대단하셔.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을 편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만을 편애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것은 다른 제자들과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자,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수제자로서의 사명. 야고보는요,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최초로 순교를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순교를 잘해야 그 다음 사람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밧모섬에서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들을 불러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자신들 앞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 보니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음성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 계셨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 종이요 한낱 사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지,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든지, 아니 심지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든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의 마지막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의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도,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의 명예와 쾌락도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했지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귀신에 사로잡힌 한 아이가 어둠의 영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이가 간질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 일.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개성을 지릅니다. 갑자기 거품을 내면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를 갑니다. 파리해집니다. 그리고 자주 불에 넘어집니다. 물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산 아래에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세력들로 말미암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 아래는 가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관계의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저주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있어요. 한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아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산 위에는 어떠해 있습니까? 산 위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황홀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살자고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산 위에서 좀 더 머무르면서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위에 머무르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황홀경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산 위가 아니고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 어둠의 영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갈등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떠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산 아래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